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창조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존재 의미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분 자신도 하나님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뭐 조건적으로도 조건이 없지만 또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사랑.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너희는 자유다. 그것을 사단이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결국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역시 그렇게 100% 자유선택권을 주실 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허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 We may eat.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사단은 사랑 대신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은 없어도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망상, 그게 사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도 인간 보고 지식만 있으면 이 지식에 지식을 얻으면 지식만 있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상은 인간은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본다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너희도 다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뉴 에이지 사상, 그게 본래 힌두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보면 그러니까 요가 같은 게 다 그런 거예요. 요가도 하나의 종교 형태입니다. 알고 보면 그 요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 요가, 명상.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너희는 무아의 지경에 들어가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은 너희 사람을 만든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 기독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영원히 사람일 뿐이거든. 그럼 다른 종교들이 아주 매력적이죠. 아, 우리 인간도 결국 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망상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 자체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운 만큼 이 생명을 배우신 만큼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러면 안 살아난다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만큼 그 지도자들도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말만 생명이지 실제로 그 생명이라는 그 에너지가 존재해서 우리들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작동시켜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은 성공적으로 여자를 속여서 여자가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뭐예요? 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 우리가 동산의 나무는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다. 탁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무선주의자로 만든 것입니까? 권위주의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권위주의 세상이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다 사단의 세상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누구 갑질 어쩌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다 갑질 본능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어쩌다 잠옷 걸려서 그런 거지. 자, 우리 주말 농장 그 집에 개가 있었잖아요. 그 개가 진돗개하고 풍산개라는 개하고 잡종이에요. 잡종인데 이 사냥을 기가 막히게 해요. 얼마나 빠르고 이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걔가 참 착해요, 안 착해요? 진짜로 착해요. 착한데 딱 하나 말 안 듣는 게 있어. 당만 꺼내놓으면 어떡해? 확 가서 물어줘. 민키야, 왜 그러세요? 그러면, 미안해요. 그러면서도 또 꺼내면 또 이게 사냥 본능은 없어지지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질 본능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확
안 바꿔주시면 우리는 변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변하는데 무슨 믿음?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이 되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거 말고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면 하나님이 하늘 시민권을 드디어 내어 주시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얼토당토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리고 나를 보면 하나님 딸이라고 말할 자격도 뭐예요? 없어. 이 속에 이거 아주 더러운 게 많아. 그런데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런 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뭐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착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사했다가 이재명 너는 천국으로 들어올 자격이 합격이야. 근데 카트라인을 그냥 간당간당한 거 봐준다. 그게 이재명이가 아니 그럼 왜 봐주십니까? 그때 너 뉴스타한테 봉사 갔잖아. 그러니까 자격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예상한다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나는 예상한다. 추측한다. 그 추측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상, 추측과 믿음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드디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러면서 이야, 나도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아. 눈이 밝아졌어요. 안 보이는 게 보여. 뭐를 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 뭐를 본 거예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거를 봤대요. 이때까지도 벗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살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벗었네. 이게 뭐예요? 뭘 본 거예요? 벗은 것을 봤어. 그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벗었네. 이 벗고 있는 게 이게 오라 마저 이거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벗은 것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이쁘게 핀 꽃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이쁘다. 그 이쁜 것이 이쁜 것에서 끝나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내 아내도 아닌데 좀 같이 잤으면 하면 이거는 이제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를 뭐요? 지나쳐버리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는 거야. 탐이 나는 거야. 탐이 나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왜? 내가 가진 내 거 아닌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거를 가진 사람을 보면 막 부럽고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뺏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아주 그 진선미가 싹 사라져버려. 이제 그래서 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저건 무슨 말이에요? 벗은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입어서 이런 부위를 어떻게 가리는 것이 옳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도무지 안 나던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인간은 누구 지배하에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벗었지? 그건 안 돼.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 봐, 털도 있고 그게 뭐야. 다른 데는 매끈하게 이쁜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는 전혀 하지 않던 생각. 옛날에는 어느 부분이 이쁘고 뭐 안 이쁘고 어떻게 생겼건 그 전체가 다 뭐예요? 아름답게 느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조건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조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은 가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도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도덕이라는 게 필요 없어. 왜? 서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생겼건 뭐 어떻게 다르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 여러분, 3살, 4살 난 남자아이가 5살이 돼도 엄마 앞에서 자, 목욕하자, 반츠 벗자 해서 고추가 덜렁덜렁 나와도 그 4살, 5살짜리 아이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지 않다고. 근데 이모 앞에서는 부끄럽게 안 부끄럽게? 부끄러워요. 이모 앞에서만. 네. 엄마만 괜찮아. 왜? 엄마는 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모 앞에서는 이런 거는 좀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야. 이게 벌써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편안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게 너무 짧네, 뭐 기인해, 막 이래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제 형식주의가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제 아주 까다로워진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 그 기준에 따라가야만 되지. 자유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벗고 있을 자유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치마를 해 입으면서 이것이 다 누구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발전되면 누구께 비싼 거네, 싼 거네 아주 복잡해져. 이게 무조건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가 뭐 옷 같은 거 필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기 싫은 사람 나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부터 만나는 것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안 즐겁지. 왜?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왜 그래요? 왜 안 즐거워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 때는 먹어도 즐거울 수가 있어. 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실 테니까. 근데 지금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줄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돼버렸어? 경쟁 관계가 돼버렸어. 왜 자기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처럼 뭐예요? 돼갈 테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있어. 드디어 따먹었거든. 그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고, 드디어 뭐 못해가지고 폼도 잡기 시작했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상한 대로 분리가 돼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벌 주면 되잖아. 벌 주려면
벌 주려면 따먹기 전에 줘야지. 따먹은 후에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벌을 줄 수가, 뭐, 하나님, 물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줄 수도 없지만, 지금 그들이 벌을 자초해버렸어.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고,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는 바로 사망 아니야. 걔네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어떻게? 사망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게 벌이야. 그것이 죄고, 그것이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하고 벌은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사상 그게 아닙니다. 죄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내가 벌을 뭐예요?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니까. 벌써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헤입는 것부터 뭐예요? 이게 벌이야. 이런 고충을 자기들이 뭐예요? 자초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적 용어로 히브리 말로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세요? 같은 단어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벌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럼 그 악이 뭐냐? 악이라는 말도 되고 벌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다행히 그런 거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한테 벌 준 거 하나도 없는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그래요. 죄의 벌. 그러니까 죄의 벌이라는 단어가 지금 왜 저렇게 죄의 벌이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 자체가 저 단어가 죄도 되고 벌도 되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런 면은 참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망으로부터 다시 구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벌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 사망으로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참 아름다운 그 들에 피크닉을 갔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서 자리를 깔고 싸간 김밥도 이제 열어놓고 과일도 열어놓고 이제 그런 준비를 엄마가 하고 있는 사이에 딸이 강가로 내려왔어. 그래서 엄마가 딸 보고 어저께까지 비가 왔으니까 물살이 세니까 절대로 강에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강가에서 쳐다보기만 하라. 그 딸이 네 그러고 갔어. 가서 딱 보니까 아 이쁜 물고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한 발짝 탁
그래서 탁 잡을 갖다 삐까닥 해서 강에 빠졌어. 큰일이야, 이제. 엄마! 하고 불렀어. 엄마가 와서, 내가 너한테 무슨 벌을 줘야 되겠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형편없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 준다는 이런 아주 그게 사단적이야.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엄마, 벌 주는 게 급한 게 뭐예요? 벌 줄 수도 없고. 하여튼,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엄마가 해야 되는 거는 엄마가 뛰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꺼내야 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조건적으로 읽으면, 자, 날이 서늘할 때, 자, 하나님의 이제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이제 무화과로 치마를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 오고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때까지는, 그 전에는 하나님 인기척만 나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던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어. 왜?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데, 인간은 뭐요? 하나님은 벌 주러 오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됐으니까, 사단이 온갖 벌 주는 조건적 신을 만들어서 종교, 각종 종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무수한 종교가 탄생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해놓으면요, 집에 키우는 개도 나쁜 짓 하고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주인들이 외출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 막 팔짝팔짝 뛰고 막, 그런데 똥 싸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러는 게 옳아요. 왜? 주인이 조건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요. 그러면 이해심이 많은 주인은, 아하, 내가 외출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이 녀석이 웬만하면 뭐예요? 똥을 참고, 주인이 돌아오면 뭐예요? 똥놀이를 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응?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나쁜 짓을 해 놓으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 먹어 놓으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도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마저도, 뭐예요? 의심하게 돼요. 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차원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갓나무사에 숨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게? 이상부 박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면, 저는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아니까, 자,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이 녀석들 바로 뒤에 가가지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숨어 있는 거 보니까, 어?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것들이. 그랬을 텐데, 이 하나님은 이상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는 척 합니다. 모르는 척.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거죠.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에?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말은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는 분이 뭐예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도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하나님 조건적인 분이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리 숨어도 다 안다고 이것들아. 내가 찾아가기 전에 자수해. 그런데 하나님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그 말 속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뭐요? 빨리 보고 싶다는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왜? 죄를 짓고 숨어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어딨냐?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 네. 그리고, 내가 다 알지만, 이렇게 옛날 상태로 제일 돌아가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아담과 이브가 와서 어떻게 우리가 먹지 말란 거 먹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끌어안혀놓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 이래서 하면
아주 추해지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담아! 어디 있어? 이 새끼들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막, 아담과 에바가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도 그게 진심이 아니고 혼날까봐 뭐예요? 무서워서 하는 말이지. 네. 그렇게 해봐야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열받았구나.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역시 뭐요? 조건적 맞구나. 자기들이 오해한 걸 더 뭐요? 더 확실하게 오해를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대로 가야 돼. 어떻게? 딱 숨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는 소리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얘들이? 이렇게 들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따먹지 말은 건 먹은 거를 알 텐데도 뭐예요? 저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줌으로써 옛날 관계로 뭐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참 중요한 겁니다. 아,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초콜릿을 못 먹겠어요. 초콜릿이 너무너무 건강에 나쁜 음식이다. 그런 거를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초콜릿 먹으면 안 돼. 그게 제가 알레르기 의사일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꼬마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한 4살 된 남자아이인데,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 얘가 초콜릿을 가지고 온 거야. 그 미국 가면 알약같이 된 초콜릿이 있어요. 파란색, 노란색, 꼭 알약 같아. M&M이라 그래. M&M. 그걸 갖고 와서 맛있게 먹고 있으니, 우리 두 딸하고 막내 아들이 먹고 싶어 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세 놈이 다 그 아이한테 몰려갔어. 가서 좀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남자라고,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도 그때 한 4살밖에 안 됐어. 걔한테만 좀 줬어. 그 여자들한테 안 줬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누나 둘이가, 이제 막내 동생, 남자 동생한테 와서 좀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안 뺏기려고,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입에 다 쳐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 둘이 어떻게 할게? 아빠한테 잃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누나 둘이가 왔어요. 와서 아빠한테 뭐라 그랬게? 아빠, 그 막내가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먹고 저기 목욕탕에 들어가 숨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한테 잃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빗은 뭐예요? 야, 이거 아빠 먹지 말란 초콜릿 먹었어. 이제 혼나겠구나. 그러고 숨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자기들은 안 먹었대. 여러분, 누가 죄가 더 많아요? 네, 누나들이 죄가 더 많아요. 누나들은 안 먹었지만 죄가 많아. 왜? 이제는 초콜릿 나눠 달라고 할 때 안 준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어? 그 다음에 동생 벌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고자질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들은 안 먹었기 때문에 착하다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딸들 같은 사람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순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먹고 그래도 뭐예요? 숨은 사람이 제일 순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 아니요. 아빠가 초콜릿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혼내줄 거야 하고 이제 유전자 다 꺼지고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내가 할 것은 우리 불쌍한 우리 귀염둥이 우리 막내 아들 꺼져가는 유전자를 켜주는 일밖에 뭐예요? 그 일만 해야 돼. 구원해야 돼. 지금 목욕탕으로부터. 아시겠죠? 그 대낮에 그 목욕탕에서 뭐 해? 그렇죠. 근데 그 미국 집은 그 목욕탕 이렇게 있는데, 긴 목욕탕 있는데, 그게 주로 이렇게 반투명 유리로 문을 열고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 딱 닫으면 분명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윤곽만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빗, 얘가 어디 갔지? 아까 야구하고 놀자 그랬는데. 데이빗, 야구하자, 어딨어? 하고 이제,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욕탕 안에서, 우리 누나들이, 내 누나들이 아빠한테 일러러 간다 그랬는데, 아빠가 내 초콜릿 먹은 줄을 알 텐데, 저렇게 야구하고 놀자고 부른다? 초콜릿 먹어도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문 열고 목욕탕을 보니까 아이 자식 문 탁 닫고 팍 이러고 있는 거야. 불쌍해 죽었어. 얘가 어디 갔냐? 참, 야구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문이 슥 열리는 거야. 그래서, 데이비,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끔 여기서 쉬어. 아직도 초콜릿 먹었다는 말을 할 만큼 아빠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 그런데 나오는데 아빠하고 이렇게 공밖에 하고 야구하고 놀아야지. 그 나오는데 이 자식이 이러고 나오는 거야. 왜? 그 초콜릿을 막 한꺼번에 막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배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대. 배가 왜 아플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줘도 초콜릿 먹었다는 거 말 안 해. 그래서 소파에 그냥 아빠가 배만 줘줄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다. 그래서 소파에 누워. 그래서 이제 제가 배를 싹 만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옛날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제 그런 노래 있죠. 그 녀석이 자기 배를 만져준 저 얼굴 가만 보고 있더니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아빠 이제 배 안 아파. 아빠 고마워. 그러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그거가 회개예요. 왜? 아빠의 사랑을 받고 보니 자기 잘못한 거 얘기해도 뭐예요? 얘기해도 이게 상관이 없구나.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를 깨닫고 초콜릿 먹었다. 무서워서 아빠 내가 너 바른말 안 하면 더 맞을래? 대지마 먹긴 먹었죠. 그건 회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를 법적으로만 생각해. 잘못한 거 있으면 불어. 그런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에 이 뜻이 참 묘합니다. 뜻이 뭐냐면 메타 노이아. 예. 네. 이게 성경 원문의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after. 뭐야? 후에. 뭐뭐 후에. 후에. 그 다음에 말입니다.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노이야 다음에. 노이야 다음에. 노이야는 뭐냐? 알다. 깨달아 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노이야. 영어로 노이야는 뭐예요? 노우죠. 노우. 그러니까 뭐를 깨달아 알고 난 뒤에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저절로 나오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죠. 네. 아름답죠. 그렇죠?
성경은 참 아름다운 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 드디어 아담이 우리 아들처럼 우리 데이비처럼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 이제 그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사실대로 하면 맞는 말이지. 왜? 벗었고, 그리고 두렵고, 그래서 숨었다. 그것들은 다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이 아니요. 자기가 느낀 사실 그대로. 그런데 이게 다 팩트야. 사실이야.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팩트만 말하고 뭐는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이요. 진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이게 진실이야.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벗은 줄 알고 뭐 치마를 해입고 숨고 무섭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한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적 현상에 불과하다. 즉, 이 사람들이 따먹지 말는 걸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결과로 나타난 사실적 행동에 불과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이야. 해봐야 자기 마음에 뭐 아무런, 이런 말은 해놓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이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이 이 말을 할 때, 이상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게? 응?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응? 네가 먹지 말란 걸 먹어놓고 그 말은 빼놓고 왜 헛소리만 하냐? 그게 헛소리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진실을 말하기가 어떻게? 아주 어려워지는 그 불쌍한 상태야. 제가 그동안 여러 그 목회자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토론을 해보니까요. 아, 이 사람들 진실을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자꾸 곁다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을 탁 찔러도 그걸 그냥 피해버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인간의 참 슬픈 모습입니다.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하면서 자기로서는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힘든 난국을 돌파하고 아담과 이브를 구원할 수,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녁 시간으로 계속하겠습니다.